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앞에 보이는 레오파드 게코 있죠? 레오파드 게코를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육을 하시다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관리를 잘 못해주셨대요. 그래서 눈병이 나는 바람에 저희 곤충하모니에 오셔서 맡기고 가셨는데요. 자, 이 친구는 탈피껍질이 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좀 떼어주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개체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오른쪽 눈은 지금 치료를 한 상태인데 정확하게 치료가 되려면 한두 번 정도 더 제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어있고 안쪽에 이물질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육을 하시다가 이렇게 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좀 괜찮다고 했던 친구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정상적인 눈은 아니지만 눈을 뜨고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간단하게 안약을 발라주고 나면 건강해질 거고요. 자, 이 안약은 테라마이신이라고 해서 저희 사람들이 직접 쓰는 안약인데 처방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하게 눈병 있는 친구들은 테라마이신을 발라주고 푹 쉬게 해주면 돼요. 자, 이 친구는 치료 끝이에요. 아마 이 친구는 금방 나을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심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먹이도 안 먹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아, 얘 왜 먹이 안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마뱀이 어느 한 군데가 아프거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먹이를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온도고요. 두 번째로는 눈병입니다. 네, 우선 한번 상황 좀 볼게요. 제가 한쪽은 치료를 했고 한쪽을 이제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치료를 할 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눈을 못 뜨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죠? 자, 치료를 할 건데요. 아, 이게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얘네가 움직여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좀 살짝 부여잡아야 돼요. 자, 이쪽 눈은 제가 아까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안에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안약 처방을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반대쪽은요,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지만요, 보통 식염수로 눈을 불려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물로 그냥 불려서 해요. 와, 안에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자, 확대를 해서 보일게요. 자, 이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거를 핀셋으로 와 지금 미세하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이물질이 나오네요. 와, 또 나왔어요. 눈에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눈을 뜨지 못합니다. 자, 긴장된 상태죠. 그리고 입 안에도 지금 친구가 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눈에서 이런 이물질이, 이거 눈이 아니라 진짜 이물질입니다. 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레오파드 게코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아,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마저 빼줘야 됩니다. 자 안 될 때는요 물을 뿌려서 불려줘야 돼요. 와 그래도 이 친구가 치료해주는 마음을 알아서인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어요. 아플긴 아플 건데 아까 입을 쩍쩍 벌리는 모습을 봤죠? 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네. 아휴 얘가 되게 잘 버텨주고 있어. 우와 움직이면 안 돼. 와 눈에 이물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을 못 뜨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와 보여줘야 돼 이거. 너무 하지 말고. 와 빼냈어요. 와 자 드디어 친구가 눈을 조금 잘 감았는데 아까 보니까 입에도 어떤 이물질이 있었거든요. 입 안에도. 와 그래도 여기서 더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치료는 끝났고 입 안에도 뭐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나왔어. 오 됐다. 오, 입 안에 있던 거 뺐어요 제가. 보셨죠? 자 지금 염증이 나서 골맞던 부분 어느 정도 빼냈고요. 바로 테라마이신으로 면봉으로 이렇게 눈 안에 넣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눈 찌른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눈에 염증이 생기고 나면 이 눈알이 이쪽 안으로 쏠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겉에 부분 눈 찌르지 않나요? 안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만약에 눈병이 나거나 그러면 레오파드 개코 눈 있죠? 안구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핀셋으로 눈 한 0.5cm까지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핀셋을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안구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입 안에 있던 염증과 양 눈에 있던 찌꺼기를 뺐는데요. 어떤 찌꺼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치료하는 렉사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이게 레오파드 개코 눈 한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파충류가 사람처럼 큰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작은 도마뱀인데 한쪽 눈에서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병이 걸렸을 때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곤충 한문의에 맡기셔서 뭐 치료 서비스나 호텔 서비스 맡기시면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보셨던 영상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인터넷에 뭐 식염수, 뭐 알코올 등등 소독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위생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거를 하고 나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고 아물면 눈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핀셋 또는 이 테라마이신을 꼭 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뚜껑 어디갔지? 자 해서 오늘 간단하게 치료했는데요. 여러분들 눈을 건조한 눈을 바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약품과 그 다음에 핀셋 그리고 면봉 그리고 분무기를 이용하셔서 눈을 물에 불린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파드 개코를 진짜 진정성 있게 사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꼭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눈병 말고도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 꼭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